근데 그 프린트가 아마 우리 중간고사 때 프린트랑 같을 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학교 프린트 나오면 바로 알려줘. 자, 오늘 할첫 번째 얘기는요. 완전 순열이야. 오케이? 시험지 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룰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어요.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남이 해줘야 돼. 그러면 한 명이 시험을 봤어. 될까? 한 명이 시험을 봤어. 그걸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네가 시험을 봤다? 너 혼자 있어? 누군가 시험을 채점해 줘야 되지. 너 말고 아무도 없어. 그럼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는? 영. 그렇지, 0이지. 돼요? 두 명이 생겼어. 소연이랑 진영이랑 봤어. 시험 채점하는 경우의 수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서로 바꿔서 채점하는 경우. 그렇지. 나까지 있었어. 세 명이 됐어. 그러면 시험지를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옆 사람한테 돌리면 되잖아. 왼쪽으로 돌리래, 오른쪽으로 돌리래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맞아요? 네 명이 시험 채점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아니, 아홉 가지. 자, 미리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야. 이 경우의 수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오케이? 이해 못할 거면 그냥 외워버려. 알겠지? 자, 다섯 명이 시험 지수점을 했어. 몇 가지? 44가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밑에는 더해. 그리고 위에랑 곱해. 그럼 다음 게 나와. 얘랑 얘랑 더해. 얘랑 곱해. 그럼 다음 게 나와. 얘랑 얘랑 더해. 얘랑 곱해. 그럼 다음 게 나와. 오케이? 2 더하기 9, 11 곱하기 4니까 44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건 다음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더한 다음에 두 번째 거 2를 곱했죠. 네 번째 거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를 더했지. 곱하기 3을 했지. n 플러스 2번째는 n 플러스 1번째랑 a n번째랑 더했어. 그지? 전 거랑 전전 거랑 더했어. 그지? 맞니?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돼요? 오케이?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 거야. 가도 돼. 화요일날 봐.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려줄게. 오케이? 자, 자기가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어. 오케이? 그럼 너는 네거못 받아. 너는 네거못 받아. 난내거못 받아. 그지? 각각 하나씩은 못 들어와. 그지? 내 자리에. 그치? 내 책상에 못 들어가지. 자, 이걸 살짝 틀어서 모두 각각 한 자리에 배열시킬 수 없어. 각각 한 자리씩만 밴당한 거야, 그치? 금지당한 거야. 여기에는 진영이 시험지 못 들어가, 그치? 하나, 그치? 너도 이 자리에는 소연이 시험지 못 들어가. 나는 내 자리에 시험지 못 들어가, 그치? 내 거는. 오케이? 한 자리씩 배열 불가한 거야, 그치? 맞아?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1번, 2번, 3번 쭉쭉쭉 해서 n번, n 플러스 1번, n 플러스 2번째 사람이 있었어. 될까? 될까? 자, 여기에 1번 사람 앞에 1번 시험지 못 들어가, 그지? 그럼 얘가 만약에 2번 시험지를 가졌다 쳐봐. 되니? 여기까지요? 그러면
2번이 1번을 시험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1, 2번이 서로 바꾼 거야. 1, 2번이 시험지를 서로 바꿨다 쳐봐. 그럼 이제 몇명 남았어? N 플러스 1명, N 명 남았죠, 이제. 2명 빠졌으니까. N 플러스 2명 중에서. 총 N 플러스 2명 있잖아. 2명은 해결됐다며. 그럼 나머지 얘네들이 배열되는 게, 얘네들이 시험지 채점 완전 순열하는 게 A, N 가지지. 맞죠? 여기까지요. 진영 여기까지 해. 수행 됐어? 한번 더. 자, 1은 2로 갖고, 2가 1을 받느냐, 1을 안 받느냐, 나눌게요. 1을 받거나 1을 받지 않고, 1을 안 받아도 되잖아. 그지? 그럼 봐봐. 잘 봐. 여기에 3못 들어가지. 그 다음 건4못 들어가지. 다. N 플러스 2까지 못 들어가지. 요 경우에서는 결국, N 플러스 1명이 각각 하나씩 자기가 못 받을 게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N 플러스 1명이 완전 순열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시험 지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AN 플러스 1 가지가 되지. 돼요? 될까?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AN 플러스 AN 플러스 1 가지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 1번이 2번 시험지 받았을 때지. 1번이 3번 거 받을 수도 있죠. 4번 거 받을 수도 있죠. 쭉쭉쭉해서 N 플러스 2번째 거 받을 수도 있죠. 몇 명? 1번이 받을 수 있는 건 나머지 n 플러스 1명 중에 하나, 그치?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돼요? 그게 총 n 플러스 2명이 시험 채점하는 경우랑 똑같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규칙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돼? 진영 돼? 그럼 봐. 문제를 어떻게 푸나 볼게. 자, 4명의 학생 A, B, C, D가 이름표를 섞어서 임의로 나누어 줄 때, 내 학생 모두 자신의 이름표를 받지 않는데, 그지? A가 A 거안 받고, B가 B 거안 받고, 그지? 맞아? 그럼 4명이 뭐 하는 거야? 완전 순열하는 거야, 그지? 시험지 채점하는 거랑 똑같아, 그지? 오케이? 아까 4명이 완전 순열하는 거몇 가지라고 했죠? 잠깐만. 첫 번째 사람, 한 명이 하는 거몇 가지? 두 명이? 1. 세 명이? 3, 4, 2, 2, 그지? 네 명이? 9, 9. 다섯 명이? 44. 44. 쭉 있었겠죠. 그럼 네 명이 완전 순환한 거니까 몇 가지? 아홉 가지. 잃어버리면 졸라 쉬워지죠. 오케이? 돼요? 여기까지 돼. 이걸 안 쓰면,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방법을, 완전 순열 이 규칙을 안 쓰면, 문제를 푸는 게 되게 귀찮아져. 봐봐. 이거,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완전 순열을 안 가르쳐 주시면서 A, B, C, D가 있잖아. 걔네들의 이름표를 A,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할게. 돼? 그럼 여기에 B가 들어왔어. 오케이? 그럼 여기에 A가 들어오면 D, C 이렇게 되죠. 맞죠? 실제로 이렇게 풀어요. B 들어왔고 C가 들어왔으면 지금 뭐뭐 남았어? A, D 남았지. 그지? D가 여기 못 오잖아. D는 A 받고, 여기 D 받는 거죠. 그죠? 여기도. 여기에 D를 나오면. BD 썼으니까 AC 남았지. C 못 오니까 여기 A. 여기 C. 그죠? 또, C 넣으면. 여기에 A 넣으면, 지금 뭐 남았어? BD 남았지. 여기에 D 못 오니까 B. 여기 봐. 맞죠? 맞죠? C, B였으면 A, D 남았죠? D 여기 못 오니까 A 여기 D 그죠? C 아니다 여기 D 그럼 A랑 B 남았지? 맞니? 여기
여기 A, B 되죠. 그죠? 맞아? 혹은 B, A도 되죠. 그치? 맞나? 잠깐만. C, A, T, B. C, B, T, A. 그치? A, D 남았으니까. C, D, A, B. C, D, B, A. 맞죠? 맞나? 여기에 D가 오면. 이거 잘못 갔니? CA. AD 남았, 아니다. BD 남았고, 그치. AD 남았고, CD, AB, CD, BA. 맞지? 잘 계산한 거 맞죠? 잠깐만, 여기는. 그렇네요. C하고 두 번째 B 자리인데 B가 들어갈 수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그지? 이게 잘못됐네. B 못 들어오죠.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린다고. 이걸 안 쓰면. 그럼 D 넣으면 여기 A 있으면 BC 남았죠. 맞아? BC 남았고, C, 여기 C 못 오니까 B, C. 그죠? 한번 더. B 못 오죠? 그죠? 여기 그럼 C 오면. 뭐 돼? A랑 B 남았지. A, B 있고, C 있고, B, A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얘 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이 직접 다 센다고. 하지 말자는 거야. 오케이. 완전순열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써버리자는 얘기야. 알겠니? 돼요? 얘도 볼게요. A, B, C, D, E가 각각 적힌 다섯 공을 T, A, T, B, T, C, T, D, T, E 상자가 있나 봐. T, A 상자, T, B 상자, T, C 상자, T, D 상자, T, E 상자가 있나 봐. 한 개씩 넣는데 E가 적힌 공은 T, A에 넣으래. E를 여기다 넣으래. 그치? K가 적힌 공은 T, K에 넣지 않는데. 오케이? 그럼 봐봐. 어떻게 생긴 게 제일 좋냐면 T, A가 E를 받았지. 그럼 T가 A를 받으면, 오케이, 얘네 둘이 서로 바꿨으면 세 명이서 완전순열하는 거지. 이제 B, C, D 남았잖아. 세 명이서 완전순열하는 거몇 가지? 세 명이서 완전순열하는 거몇 가지? 세 명. 이 그지? 맞아? 자. 여기에 이번에 A가 안 들어와. 오케이? 그럼 4명이서 완전순열하는 거랑 같이. 이게 몇 가지? 9가지, 그지? 그래서 2 더하기 9, 11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케이? 돼요? 됐어? 한번 더. 자, 얘도 볼게요.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서 C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근데 한 번에 가지 않아도 된대요, 그죠? A에서 가보죠. C로 그냥 바로 가도 돼요, 그죠? 맞지? 아니면, B로 갔거나, D로 갔거나, 그죠? 맞아? 그럼 여기는 엔딩이죠. 자, 그럼 B에서, A에서 B로 갔어? C로 가도 돼요, 바로 가도 되죠. 그럼 여기 엔딩이죠. 아니면, D로 갔다가, 이제 갈 곳이 이제 C밖에 없는 거죠. 엔딩이죠. 맞죠? D에서 C로 가도 되죠? 아니면 B로 갔다가 C로 가도 되죠? 엔딩, 엔딩이죠.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치? 이거 직접 센 거야. 오케이? 될까요? 한번 더. 자, 1,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네 장의 카드를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자,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 즉 뭐, 11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그죠? 오케이? 그럼 봐봐. 첫 번째, 11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여기에 만약 1이 왔어. 그럼 있던 3이 와야 되니까. 이거 있죠. 직접 다 세려고. 1이 여기 왔어. 그럼 2 있고 3, 1도 있죠. 맞죠? 될까? 되니? 나중에 알려줄 거야. 훨씬 더 쉽게 빨리 세는 방법. 아직은 그냥 노가다로. 오케이? 또 해볼게요. 1, 3, 1, 2 있죠. 그잖아. 1 뒤에 1만 안 오면 되잖아. 2 오는 거두개 셌죠. 3 오는 거또 셌어. 1, 3, 2, 1 됐죠. 그죠? 될까? 자, 이번에 여기에 1이 있어. 그럼 2, 3, 1 있죠? 아니? 아니면 여기 1이 있으면 3, 2, 1 있죠? 될까? 또 세보자. 여기에 1이 왔어. 될까? 1 여기 못 오잖아. 여기도 못 오잖아. 1, 2, 3 또는, 근데 여기 있다, 그치? 셀 필요 없겠다, 더 이상.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그죠? 잠깐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다시. 천천히 세볼게. 이렇게 놔버리죠. 일일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죠? 맞죠?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오케이? 될까? 이게 끝인가? 이렇게 세 개가 끝이네. 그지? 그럼 여기에 2, 3 또는 3이가 오니까 여기 두 가지죠. 여기에 2, 3 또는 3이가 오니까 여기도 두 가지죠. 여기에 2, 3 또는 3이가 오니까 두 가지죠. 그래, 여섯 개 맞네요, 아까. 오케이. 될까요? 오케이. 또.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봐봐. 오늘 두 번째 정리하고 싶은 건, 벌써? 그러지 마. 자, 진영 집중해. 어려웠어? 그냥 봐요. 집을 방법의 수가 있고요. 집을 금액의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요. 지불 금액의 수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예를 들어, 만 원짜리 한 장이랑, 오케이? 5,000원짜리 두 장을 내는 건, 방법은 같아 달라. 만 원짜리 한장 내는 거랑 5,000원짜리 두장 내는 건, 방법이 같아 달라. 아니, 다르죠. 방법이 다르잖아. 방법은 다르잖아, 그지? 하지만, 여기는, 금액은, 같은 거죠. 둘다만 원을 낸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쪽인 거. 첫 번째는, 뭐부터? 환전 가능성부터 확인해.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알겠니? 그리고 두 번째, 환전 가능하다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 3장이랑 500원짜리 4개랑
100원짜리 두 개가 있었대. 나한테.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를 물었어. 오케이? 근데 항상 써 있을 거야. 단. 여기다 위에다 써야겠다.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써 있어요. 오케이.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다 다른 거잖아, 얘네들은. 그치?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한 대를 넣는 건 다른 얘기라며. 그치? 그러면 1000원짜리는 0개부터 3개까지 낼수 있어. 그치? 그잖아. 여기서 0개도 다른 거에서 0개를 안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0원이 아닌 거니까. 500원짜리도 0개부터 4개까지 쓸수 있어. 그치? 돼요? 진영돼? 진영아, 돼, 진짜? 너또 이렇게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 선생님, 불안하게. 0개부터 2개를 뽑을 수 있어, 그지? 낼수 있어, 그지? 맞잖아. 그럼 봐봐. 몇 가지? 4가지? 0부터 3까지 4가지 경우잖아. 여기 5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까지 됐죠? 근데 빼기 몇 해줘야죠? 1 해줘야죠. 왜? 000 제외. 그죠? 다 000을 선택하면 안될거 아니야. 그럼 0원이니까. 이거 이해 가요? 돼요? 한번 더.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야. 오케이? 그럼 봐야 돼. 1000원짜리는, 자, 500원짜리는 4개 있지. 그럼 500원짜리는 1000원짜리로 바꿀 수가 있어, 그지? 두개 이상 있으니까. 500원짜리 두개 있으면 1000원짜리 한장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0원짜리는 500원짜리로 불가능하죠. 왜? 두 개밖에 없잖아. 다섯 개가 채워져야 5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데. 그지? 그럼 얘는 아니야. 오케이? 얘는 바꿀 거야. 뭐 하라 그랬죠?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할 거야. 1000원짜리가 세개 있지. 아니, 1500원짜리가 여섯 개 있는 거야. 그잖아. 1000원짜리 3개 있다는 건 500원짜리 6개 있는 거잖아. 근데 4개 더 있었지.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몇개 총? 10개, 100원짜리가 몇 개? 2개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0개부터 10개. 그죠? 0개부터 2개. 그러니까 몇 가지? 11가지. 3가지. 2개 곱하겠죠. 빼기 1 하겠죠. 그치? 0원 또 제외하죠. 32가지 되겠네요. 얘는 몇 가지? 59가지. 오케이? 이해가요? 될까? 진영돼? 소연돼? 표정이 또안 좋다네. 두렵게. 자, 볼게요. 1000원 4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가 있대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방법의 수 A는 1000원, 4개, 500원, 3개, 100원, 2개가 있대, 그지? 그죠? 그럼 0부터 4까지, 0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한 다음 빼기 1 하죠. 그죠? 60 빼기 1이니까 59가 해. 그죠? 될까요? 자, 근데 B는 500원짜리가 두개 이상 있잖아. 바꿀 수 있지. 맞아? 근데 얘는 바꿀 수가 없지. 자, 1000원짜리는 4개 있었다는 거, 500원짜리 8개, 3개. 총 500원짜리 몇 개? 11개. 100원짜리 몇 개? 2개. 그죠? 그럼 0부터 11, 0부터 2. 12 곱하기 3 빼기 1. 그죠? 35. 그죠? 59 더하기 35. 80, 94. 답되는 거예요. 돼요? 이해가? 한번 더. 얘좀 볼게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니까 쉽네요. 500원짜리 5개.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3개니까 방법의 수니까 그냥 0부터 5, 0부터 4, 0부터 3, 그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빼기 1이죠. 120 빼기 1, 119가지, 그죠? 이거 될까요? 돼요? 한번 더. 자, 10,000원짜리 2개, 5,0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4개래. 10,000원짜리 몇 개? 2개. 5,0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4개래. 돼요? 돼요? 자, 5개 못 채워놨으니까 못 바꾸죠. 그죠? 근데 5,000원짜리 2개만 있어도 바꿀 수 있잖아. 바꿀 수 있죠. 맞죠? 금액의 수니까, 그치? 환전 가능성 체크하기로 했잖아. 그럼 10,000원짜리가 2장 있었던 5,000원짜리 4장? 3장? 총 5,000원짜리 몇 장? 7장, 1,000원짜리 몇 장? 4장. 그럼 0부터 7까지, 8까지, 0부터 4까지, 5까지, 빼기 1, 39까지. 답인 거죠. 돼요? 될까요? 야, 니네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되냐? 너도? 자, 826번. 쉬어요, 도로망은. 봐봐. A, B, C, D가 있대요. A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인데, 한번 지난 길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오케이? 될까? 그럼 봐봐. A에서 D로 가려면, 일단 한 번에 못 가잖아, 지금. 길이 없잖아. 맞아? 그냥 여기까지 해.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갈 수가 있죠. 맞죠? 아니면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갈수 있죠. 근데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 그치, BC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돼요? A에서 B로 가는 거몇 가지? 두 가지, 그죠? B에서 D로 가는 거몇 가지? 세 가지. 돼요? 두 가지. 여기 길몇 가지? 세 가지. A에서 C로 가는 거두 가지. 두개 있죠, 길. C에서 D, 두개 있죠. 맞아요? A에서 B로 가, 두 가지. B에서 C로 가, 한 가지. C에서 D로 가, 두 가지. A에서 C로 가, 두 가지. 그죠? B에서 C로 가, 한 가지. B에서 D로 가, 세 가지. 그죠? 6, 4, 4, 6. 다 더하면 됩니다. 20까지.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돼. 한번 더. A, B, C, D. 오른쪽은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A를 출발해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온대. 모든 도시를 다 거칠 거야? 그럼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거나밖에 없지 않아?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경우. 혹은,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B로 가. 세 종류의 길이 있어, 그치? 맞죠? B에서 C로 가세 가지. C에서 D로 가두 가지. D에서 A로 가네 가지. 여기도 A에서 D로 가네 가지. C 두 개. B 세 개. A 세. 그죠? 다음 답이에요. 6고 54. 여기도 54. 그래서 108. 어? 잠깐, 뭐 잘못 끊나? 98, 아, 72구나. 72구나. 144구나. 그렇지. 될까? 오케이. 진영 돼? 그 다음 얘도. 두 지점 PQ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P에서 출발해서 X를 지나지 않고 Q 지점을 도착하는 거야. 자, 그럼 잡아. 첫 번째. 여기서.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일로 왔어. X만 안 지나면 된다며. 이렇게 가도 되죠. 한 가지. 그죠?
아니면 여기서 두 가지 그지? 아니면 세 가지 그지? 맞아? 맞니?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네 가지죠. 답이죠. 24가지. 돼요? 진영 돼? 너또좀 이따 모르겠다고 하지 마. 아, 색칠하기. 왜? 잘 들어.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판이 있어. 판의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A, B, C, D라고 해볼게. 영역이 5개가 있어. 자, 서로 다른 5가지 색이 있어. 우리가 갖고 있어. 을 일부 또는 전부 이용하여 각 영역에 색칠할 거야.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다섯 가지를 다 쓰면은 뭐, 서로 다 다른 색을 칠하겠죠. 근데, 다섯 개 중에 네 개만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인접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잠깐만, A랑 B는 인접해요? 이제 이 선을 공유하고 있지. 그럼 인접한 거야. 오케이? B랑 D는 인접 안 해요, 그죠? 선 공유하는 거 없잖아. 자, 인접한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을 공유하는 거. 오케이? 점을 공유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판이 이번에는 이렇게 원형이 있었다? A, B, C, D였어. 그럼 A와 D는 점만 공유하지. 이건 인접한 게 아니야. 선을 공유해야 인접하는 거야. 알겠니? 진영 돼? 됐냐고. 잘 봐. 자, 일부 또는 전부 이용해서 각 영역에 색칠할 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서야. 잘 들어. A, B, C, D, E에 색칠할 거야. A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는 5개죠. A 아무거나 5개가 있다면 우리한테. 5개 중에 아무거나 갖고 와서 색칠할 거야. 돼? 자, B는 여기 쓴거 이제 못 쓰잖아. 몇 가지? 네 가지지. 얘 빼고 나머지를 색칠해야 될거 아니야. C는 얘도 인접하고 얘도 인접하지. 그럼 A 쓴거 빼고 B 쓴거 빼고 나머지 몇 개? 세 가지지. 맞지? D는 A 쓴거 빼고 C 쓴거 빼고 몇 가지? 세 가지지. 맞니? 돼요? E는 A 쓴거 빼고 D 쓴거 빼고 세 가지죠. 곱하면 답이에요. 쉽지? 쉽지? 오케이? 진행돼? 여기까지 돼? 잘 봐.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판이 바뀌었어. 여기에 칠하래. 오케이? 잘 들어. 봐. A 칠하는 거 다섯 가지 일단 맞죠? B 인접하지, A랑. 네 가지지. 그럼 C랑 일단 인접한 거 지금 B밖에 없잖아. 색칠된 거. 네 가지지. 그지? 그러니까 A에 칠한 거 똑같이 칠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근데 문제가 발생해. 봐봐. D는. B랑 인접하지. A랑도 인접하지. C랑도 인접하잖아. 근데 얘랑 얘랑 같아? 둘다 빨간색이야? 얘 파란색이고? 그럼 세 가지 정도 남았지. 맞니?
근데 얘가 빨강, 파랑, 노랑이었어. 그럼 이제 두 개를 피해, 그러니까 나, 세 개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두 개를 피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러니까 D가 얘랑이랑 같냐, 아니면 얘랑이랑 다르냐에 따라서 가짓수가 달라지잖아. 그때 나눠주는 거야. 다시. 그 전에서 바꿔줘. 나눠줘. A랑 C랑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있어. 그럼 C는 무조건 A에 칠한 거니까 한 가지야. 오케이? 돼요? 아니, A에 칠한 거 그대로 칠해야 되니까. 선택권이 없죠. C 입장에서는. 맞아요? A에서 이미 선택했잖아.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됐어? 한번 더? 그럼 D는 이제 하나, 두 개를 피해야 되지. 그럼 몇개 남았어? 세개 남았지. 그럼 E는 AD 피해야 되니까 또세 가지죠. 돼요? 오케이. 근데 한번 더. A랑 C랑 서로 달랐어. 됐니? 그럼 봐봐. C 입장에서 먼저 봐. B 피해야 돼. 근데 A도 피해 달라며. 두개 피하니까 몇개 남았어? 세개 남았어, 그지? 돼요? 진행돼? 그리고 나서 D는 이제 얘다 드러났나? 그럼 세개 피해야 되니까 나머지 두개 나오죠. E는 오케이. 두 개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죠. 자, 이때 나뉘어졌을 때 더하는 거야. 자,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과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해가? 됐어? 진영 돼, 진짜? 얘도 좀 볼게. 4개의 영역 ABCD로 나뉘어진 도형이 있는데, 6가지 색을 칠하는데,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대.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래. 한 색깔 여러 번 써도 된다는 거야, 그치? 됐니? 자, 색을 칠하는 방법. 애수. 자, A, B, C, D 가보죠. A에 칠할 수 있는 거, 6가지니까 일단 6가지야, 그치? 여기 칠했어. 그럼 B는? 나머지 몇 가지? 5가지. 그죠? C는? B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5가지, 그지? D는? D도 B만 피하면 되죠. B 말고는 다, 그치? B랑만 인접해요, 그죠? 그잖아. 그니까 또몇 가지? 5가지죠. 그잖아. 125 곱하기 6이니까, 32, 6, 750인가요? 답이에요. 오케이? 돼요? 자, 얘도 볼게. 네 가지 색으로 칠한대, 이번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서 구분하려고 할 때. 자, 또 가볼게요. A, B, C, D, E야. A 칠해. 네 가지. B 인접하잖아. 네 가지지. 아, 세 가지지. 맞죠? 돼요? C는? 일단은 B랑 인접하죠. C는 B랑 인접하잖아. 세 가지 맞지? D는? B랑 인접하니까 세 가지지. 근데 E 봐봐. C랑 D랑 인접 안 하는데. 그럼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같으면 하나, 두 개만 피하면 되니까. 그치? 근데 서로 다르면 하나, 둘, 세 개를 다 피해야 되잖아. 그잖아. 돼요? 진영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색이랑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리고 어이씨. 어딨어? 몇 쪽이지? 여기 있다. 여기에 파란색을 칠했으면 나머지 두 개만 남은 거잖아. 근데 여기에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칠했어. 그럼 세 개를 피해야 되니까 하나 남는 거잖아. 그지? 달라지잖아. 그지? 여기까지 돼? 그럼 그전 상황에서 미리 나눠놔야 된다고. 오케이? 이게 나뉘어. C랑 D랑 같거나 C랑 D랑 다르거나 로 나뉘는 거.
C랑 D랑 같으면 C 했으니까 D는 따라가야 돼, 그지?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두개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맞춰. 되니? 근데 C랑 D랑 달라. B 피하고 C 피해. 그럼 네개 중에 두개 썼으니까 나머지 두개 남았어, 그지? 맞지? 근데 하나, 둘, 세개 피해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 남았죠. 더하고 곱하는 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36 곱하기 4. 144. 가지. 이렇게 답되는 거. 오케이? 자, 얘도 볼게. A, B, C, D라고 놓을게요. 내 맘대로.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이래, 이번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했나. 가보죠. A 몇 가지? 세 가지. B는 A랑 인접하니까 두 가지. C는 B랑 인접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아니다. 그쵸. 두 가지죠. 얘만 빼고, 그치? D는 B 빼고 C 빼야 되잖아. 얘네 둘은 서로 무조건 다르잖아. 그지? D는 몇 가지? 한 가지였죠. 맞아? 그지? 될까? 근데 E는 A랑 D랑 같은지 다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놔볼까? 봐봐. 다시. A, B, C, D, E였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쓸게요. 오케이? 자, A에, 만약에,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다? 오케이? 그럼 얘는 파란색 또는 노란색을 칠해야 되지. 파란색을 칠했다 쳐봐. 오케이? 근데 봐봐. 잘 들어. 여기에 만약에 노란색을 칠했어. 그럼 D는 무조건 빨간색이잖아. 맞지?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건 파란색이랑 노란색 두 가지지. 오케이? 근데 잘 봐. 여기서 이게. 아, 왜 이러니, 오늘. 여기에 빨간색을 칠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무조건 노란색밖에 안 남지. 맞잖아. 그럼 빨로 빠지니까. 그치? 빨로가 빠졌잖아. 그럼 여기는 파란색밖에 못 가지니까. 한 가지지. 근데 사실 지금 얘랑 얘랑 같냐는 여기에 뭐가 칠하냐로 정해진 거 아니야? 진영 여기까지 얘가? 자, 그러니까. A, B, C, D인데, 여기 세 가지야? 여기 두 가지였고, 여기를 나눌 거야. A랑 C랑 같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 가지지. 돼요? 될까? 그러면 D는 몇 가지야? 서로 같으면.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빨, 파, 빨이었어. 빨, 파, 빨이었어. 되니? 그럼 여기 무조건 노란색밖에 안 되잖아. 그치? 얘랑 얘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A랑 C랑 같으니까 A랑 C랑 D랑 다르잖아. 그치? 맞니? 그럼 A랑도 달라야죠. 왜 A, C 같다며? 그죠? 그러면 얘 서로 다르니까 또몇 가지? 한 가지지. 돼요? A랑 D랑은 다르니까, 그지? 맞아요? 한번 더. A랑 C랑 달랐어. 그럼 C 입장에서 봐봐. B 있는 거 피해야 돼? A 있는 것도 피해가라며. 그럼 몇 가지밖에 안 남아? 한 가지밖에 안 남죠. 맞죠? 그럼 파 노였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 무조건 빨이잖아. 그럼 이때는 A랑 D랑 같아지는 거죠. 그죠? 한 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될수 있는 거지.
더하고 곱할 거야. 이렇게. 6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3. 18. 오케이. 어렵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됐니? 지금 빨리 스스로 다시.